사적 채용도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심지어 뭐 살인의 추억처럼 탄핵의 추억을 생각을 하는지, 탄핵을 박홍근 또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5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성적을 남겼습니까? 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명재상으로 이름이 높으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임명하신 그 국민통합, 그리고 잠재적인 국가발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총리님이 가장 좀 적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한미 관계가 이게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원전, 반도체 간의 어떤 협력, 뭐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한국 산업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에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성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떤 민생고, 물론 이것이 저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국외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그리고 또전 정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실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또한 공공 어떤 부분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지금 우리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을 또 미처 못 챙긴 또 그런 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더 새로운 자세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부터 시작된 과도한 이런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이 우리의 전체적인 민생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산의 인플레, 집값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어려움이 저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이번엔 알고 있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국민들하고 또 국회, 정부가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이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가 정말 세계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우리의 항상 인기만 있지 않은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교육, 노동, 그리고 연금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개혁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더 총리님 같은 경륜이 높으신 분이, 그리고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좀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를 하고 현장 상황을 설명을 해서 좀 국민들의 자연스럽게 동참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이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소통하고 또 국회와도 정책의 이반 단계에서도 좀 충실하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좀 국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중앙부처에 그 실국장들이 지금 검증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임명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신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시작된 지 지금 두 달이 넘는데 실국장들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제 1당인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적 어떤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상당히 비판을 해야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속단체 대표 연설을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지금 장악돼 있다. 총리님 이런 표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리에 지금 임명이 돼 있는 분들은 우선 능력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발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고리가 필요 없는 자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도어스태핑을 비롯한 소통을 이렇게 잘하시는 대통령을 문고리에 둘러싸였다 이런 것은 극히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또 사실 또 지금 정부의 수사를 전 정권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문제는 결국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기에 관계없이 그 본연에 충실하게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불과합니다. 정말 전 정권 보복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정말 이럴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부처에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사를 하고 사업 처리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면 물론이고 1천 명 이상, 200명 이상을 구속을 했고 5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같은 경우는 메인 서브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친북 인사 민간인까지 메인 서브까지 거기 봄으로서 상당히 그 이후로 다른 정보기관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 정권 보복의 어떤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의 기본적인 본체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그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적 채용도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심지어 뭐 살인의 추억처럼 탄핵의 추억을 생각을 하는지 탄핵을 박홍근 또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5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성적을 남겼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경제 성적을 남겼고 심지어 엄청난 부채를 남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원전 역시 약간 말했습니다만은 결국은 LNG 발전 비중이 2017년도 22.8%에서 2021년도 29.2%, 6.4%가 증가했기 때문에 막대한 지금 한전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1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님께서도 많은 새로운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